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들 차 타긴데 잘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싸, 학교 처음 간다. 첫날이다. 좋아. 뭐? 안녕 개야. 와? 와? 나 학교 간다. 잘 있어라. 아이, 나 뭐야 이거? 아이씨, 똥다 묻었잖아. 아이씨. 아이 그래도 그냥 학교 가야겠다. 어쩔 수 없지. 아이 진짜 내 똥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아이씨 이거. 개똥 묻어가지고 아 냄새나. 아 어떡하지 이거? 집 가서 씻어야 되나? 아 학교 땅 반이 어디지? 아싸 기대된다. 새로운 반이야. 오 얘들아 안녕. 어 뭐 애들이 많이 안 왔네. 나는 여기 앉아 있어야지. 아 교실 이거 뭔 냄새요? 아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잘 부탁해. 그래. 안녕. 뭐 아침부터 냄새가 나. 아 뭐야 니가 바구겼냐? 나 아니거든. 아이 똥 냄새 나. 아이 이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나? 뭐지? 아, 이게 뭔 냄새야 아까부터 근데 이거 교실에서 무슨 냄새 나는 거야 이거? 애들아 안녕 반갑다. 반가워. 나 뭐뭐 땡땡 나 유치원에서 그 일진 놀던 애야 애들아 나. 헐. 오늘부터 내가 이반 짱이다 알겠지? 불만 있는 사람 있어? 있어 일어나봐. 근데... 짱이 뭐야? 짱?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아니 불만 있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에이 아무도 없구만. 이제 내 책상은 역시 맨 뒤에 해야겠지? 뭐야? 안녕. 이게 뭔 냄새야? 뭔 냄새야 이게? 근데 왜 네가 내 자리에 앉아있냐? 응? 뭐야?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내가 먼저 왔는데. 원래 짱은 맨 뒤에 앉는 거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리고 뭔 냄새야 이게? 왜 똥 냄새가 나냐? 어? 나 오다가 개똥 밟아가지고 온 건데. 야 얘들아! 야 똥 냄새 난다 얘들아! 얘랑 이제 노는 사람 이제 왕따야 알겠어? 야 빨리 안 나와. 야 왕따 빨리 나와. 야 빨리 떨어져 빨리. 너 서 있어 너는. 어디서?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으로 오지 마. 그러지 마. 때리지 마. 애들아 선생님 온다. 선생님 온다고? 여러분들 반가워요. 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했으니 짝꿍을 정해볼게요. 와. 오. 저 자리를 정한다고 나도 친구랑 짝해야지. 꽃녀야. 나를 봐줘. 꽃녀야, 너 나랑 짝꿍 하지 않을래? 알았어. 낙타야, 너 나랑 짝꿍 수건아 너 나랑 짝꿍 알았어. 너 이름이 늑대니? 늑대야 나랑 나랑 짝꿍 안 할래? 나는 얘랑 이미 짝꿍하기로 해가지고. 그래 저리가 똥 냄새야. 미안. 내 앞에 앉을 생각하지 마라.
나 그럼 앉을 데가 없는데 그럼. 난 서 있으면 되잖아. 그럼 똥 냄새야. 선생님, 저 앉을 데가 없는데요. 앉을 데가 없다고? 네. 에이, 저기 맨 뒤에 그 친구 옆에 앉으면 되잖니. 저기 앉으렴. 저 앉지 마. 네, 알겠습니다. 짝꿍을 못 정했구나, 봉수야. 네. 야, 그러면은 저기 친구 옆에 앉으렴. 네. 어. 아이씨. 선생님 여기 앉으래. 선생님. 어쩔 수 없지. 야, 그 대신 야, 내 책상에 응. 하나라도 넘어오면 다 뺏을 거다. 알겠지? 알았어. 여기 넘어오기만 해봐. 응. 여기 딱 절반이야. 절반에 넘어오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응. 아이, 냄새 나는데. 똥 냄새. 아, 얘들아, 오늘은 일교치는 체육 시간이다. 모두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으로 나가렴. 우후. 와, 체육이다. 아, 체육 시간이네. 아, 체육 시간이 땅. 재밌겠다.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체육하자, 체육. 아, 똥 냄새. 아, 저쪽으로 안 가? 가까이 오지 마. 얘들아, 오늘 체육 시간인데, 어? 얘들아. 아, 좋은 생각 떠올랐다. 자, 뭔데?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나도. 야, 넌 절로 가서 놀아, 혼자 놀아.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싫어. 애들 저쪽 가서 놀자. 도망가. 꿀잼.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나 혼자 모래성이나 짓고 놀아야지. 나도 혼자서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래, 또 맨날 혼자 놀았는걸. 애들아. 응. 아, 우리 재밌게 놀았다, 그치? 꿀잼. 맞아. 완전 재밌었어. 아, 이제 교실에 들어가겠다. 빨리 들어가자. 저기 똥 냄새 아니야? 있다. 아,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아, 저기 똥 냄새 있다. 똥 냄새. 네. 엠. 야, 똥 냄새. 모래성. 아, 모래성 이쁘게 지었네. 헤, 나 잘했지. 잘했다. 어! 어! 도망가. 안녕하세요. 모래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어요. 모두 조심히 가세요. 아유, 수업 끝났다. 이제 집 가야지. 에, 똥 냄새, 너 집에 가서 잘 씻고 와. 알았어? 응, 잘 있어, 얘들아. 아,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친구들아. 그냥. 오늘 문방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나도. 피카츄 돈까스 먹자. 나도. 나도 맛있는 거. 똥 냄새 집에 가서 몸이나 씻어. 자, 빨리 가자. 똥에 밥 말아 먹어. 무시당했어. 나 집이나 가야지. 얘들아. 응. 똥 냄새 있잖아. 봄수 있잖아. 응. 우리 골탕 먹일까? 어떻게? 아, 내가 생각이 있어. 따라와. 응. 집 가야지. 봄수야. 우리가 아까부터 똥 냄새라 하고 우리가 너 막 놀리고 한 거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얘들아. 그리고 아까 체육 시간에 우리 같이 술래잡기 안 했잖아. 응. 우리가 심심해서 그런데 같이 할까? 같이 해. 그래, 같이 하자. 아싸. 그러면은 봄수가 오늘 우리랑 술래잡기 처음 하니까 네가 술래해라. 그래. 알았어. 그러자. 그러면은 술래. 그럼 100초세 여기서. 알겠지? 알았어. 우리 20개. 어. 거기서 꼭 100초 세야 돼. 응. 얘들아. 하나. 봉수야, 빨리 세. 둘. 셋.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넷. 그래, 집에 가자. 다섯. 집에 가자. 일곱. 나도 친구랑 숨바꼭질한다. 여덟. 98. 99. 100.
얘들아 찾는다. 어? 뭐야? 어 진짜 아무도 없잖아. 어 이 녀석들 잘 숨는데. 얘들아 어디 숨었니? 아 애들이 없어. 어디 숨을 거야? 얘들 못 찾으면 난 집에 못 가는데. 얘들아 얘들아 애들이 아무래도 집에 갔나봐. 나 술래잡기 한다고 좋아했는데. 에이씨 나도 집에 갈 거야. 아유 오늘도 퇴근길이네. 아 오늘 봄수가 학교를 갔다 왔을 텐데 잘 갔다 왔을려나 모르겠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는 소리야? 아니 봄수 아니야? 야 봄수야! 아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여기서 혼자 놀면 어떡해. 빨리 집에 들어가자. 아빠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오늘 학교 갔는데 막 반 친구들이 막 저 막 똥냄새 난다 그러고 아이, 막 가끔 오지 말라 그러고. 똥냄새가 어디서 난다고? 내가 냄새 맡아볼게. 아빠도 나 냄새 나. 아, 똥냄새 똥냄 전혀 안 나는데 봉수야. 근데 막 애들이 났다고 막 나랑 안 놀아주고. 그러게. 그래 안 놀아줬어 오늘. 애들이 오늘 안 놀아줬구나. 그리고 막 나랑 놀자고 막 숨바꼭질 하자 그랬는데. 막 걔네가 막 나 백초 세라 그래서 백초 샜는데 걔네 다 집 가고. 집 갔어? 아유. 왕따 아이고, 당했어 나. 왕따 당했어. 아유 이거.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나를 닮아서 그런가. 아 봄수야. 응. 일단 집에 가자. 아빠가 다 해결해줄게요. 에 봄수야 그래서 오늘 외로웠구나 하루 종일.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제. 학교 안 간다. 아, 그러면 안 되지. 큰 사람들이랑 학교로 가야 돼요. 아유 봄수야 그래서 오늘 속상했구나. 응. 친구들이 봄수 말도 안 들어주고 그치 속상했겠네. 맞아 맞아. 아유 안 놀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봄수야 별일 아닐 거야. 들어가봐. 여보 나 왔어. 아 여보 왔어. 아 봄수도 왔어. 아 요리야 아빠 왔어. 아 여보. 잠깐 나 좀 봐봐. 봄수 여기 앉아있어. 네. 봄수 여기 앉아있어.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와봐. 여보 월급 나왔어? 여보 아니 봄수가 저기 놀이터에서 울고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고. 학교에서 봄수가? 왕따를 당한대. 학교로 왕따를 당한대 우리 봄수가. 뭐 우리 봄수가 왕따를 당한다고? 그래 놀림을 받는대잖아. 여보가 좀 아 여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바로 걔네들 엄마한테 전화했어야지. 아예 어? 애들 싸움에 우리가 뭘 어른이 끼나 이거. 원래 남녀들은 아유 학교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이거 따져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아 여보 에 애들 싸움에 원래 어른이 끼는 게 아니에요. 봄수가 창피할 수도 있어. 봄수가 왕따를 당하고 왔잖아. 걔네들 아 다 불러야겠어. 안 되겠어. 아 여보 참아봐. 안 되겠네. 나한테 비정의 무기가 있어. 나도 어렸을 때 못생겨서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이거를 주셨지. 봄수한테도 이걸 주면 해결이 될 거야. 다음 편에 계속.